네, 안녕하세요. 서장훈입니다. 네. 선수들한테 맨날 몸 관리를 잘하라고 하면서 제가 며칠 전부터 몸살이 와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 이 우리 프로그램을 처음에 하게 한다라고 회의하고 했을 때부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저한테는 물론 다른 프로그램들도 중요하고 하지만 농구를 가지고 예능을 한다는 건 굉장히 저한테는 쉽지 않은 일이었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 가장 어려운 예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작진과 약속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걸로 장난치는 거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우리 여기 계신 선수들이 한 대로 뭉쳐서 정말 땀 흘린 만큼 그만큼의 어떤 결과를 얻는 그런 정직한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제작진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해줘서 지금까지는 잘 촬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우리 조이 매니저 또 우리 선수들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것만으로도 전 농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조이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매니저 출연 제가 들어왔을 때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역할이어서 과연 제가 출연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제가 평소에 이제 우리 서장훈 감독님과 예능에서 그동안 케미도 좋았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믿고 제가 출연을 결심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렇게 우리 PD님과 선수분들과 감독님과 함께 열심히 지금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핸섬 타이거즈에서 막내 라인 중에 한 명인 등번호 3번의 이태선입니다. 농구를 평소에 정말 좋아해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제대로 진짜 농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SBS 그리고 PD님, 감독님 네, 감사드리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 차은우입니다. 네, 일단 농구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형, 뭐 동생, 그리고 감독님, 뭐 선배님, 누나 같이 모여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시너지도 받는 것 같아요. 재밌게 촬영하고 있으니까 우리 핸섬 타이거즈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핸섬 타이거즈의 강용준입니다. 처음에는 예능이라서 재밌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더욱더 열심히 해서 저희 핸섬 타이거즈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한 일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일행 강입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농구는 좀 오랜만에 했는데 서장훈 감독님이 믿어서 내가 열심히 뛰어서 우리 다 같이 뭐 열심히 힘든 도전이어도 네 핸섬 타이거즈 많이 기대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윤입니다. 저도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었고 기대가 되고 근데 현재 한 달 정도 촬영을 했는데 농구도 농구인데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저희끼리 이렇게 뭉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분명히 그 모습도
방송에 많이 담길 것 같아서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지석입니다. 우리 이 10명의 정말 멋진 멤버들 가운데 저도 같이 속해 있다는 게 굉장히 영광이고, 정말 우리 서정 감독님을 필두로 열심히 연구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구하는 살림남 김승현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 제이가 딱 들어왔을 때 마다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 농구는 빼놓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이제 마흔인데 마흔 때 40년 동안 연예 농구팀 하면서 계속 농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장 감독님하고 한창 연고전이나 농구대단체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하자마자 너무나 기분이 좋았고 영광스러웠습니다.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팀웠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아까 그 영상을 보셨다시피 우리 제작진 스태프들 정말 고생 많거든요. 우리 작가분들 해갖고 카메라 감독님 또 여러 우리 스태프들이 반찬 작업하면서 정말 저희 개인 연습할 때도 따라오셔갖고 카메라로 찍으실 정도로 아주 섬세하게 잘 찍어주시니까 앞으로 네, 방송 나가면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작진에게 한 번만 좀 수고의 박수 한 번만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명품 단신, 단신의 희망, 단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단신은 나의 동반자, 상하이 상하이 합쳐서 160, 마이트 마스터 막내 쇼입니다. 네, 저번에 뭐 초반에 기사가 나갔을 때 댓글을 조금 이렇게 훔쳐봤는데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쇼리, 너가 여기서 왜 나와? 이런 댓글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제가 장훈이 형한테 뭐 제작진한테 전화를 받았을 때 진짜 무릎을 꿇고 받았어요. 그 정도로 제가 너무 간절했던 프로인데 이렇게 정말로 이런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농구를 하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이고, 장훈이 형도 제가 그저께 또 은퇴식까지 제가 모든 하이라이트를 좀 챙겨볼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멘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선후배님께서 네, 서장훈의 제2의 농구 인생을 응원한다는 그런 멘트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순간이 또 어떻게 보면 지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제2의 농구 인생에 제가 함께 하게 되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장훈이 형님께도 그다음에 제작진 우리 팀원들께도 정말 좋은 진짜 추억을 한번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모든 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아까 음반 살짝 들리셨죠? 우리 쇼리 씨가 직접 제작 만드신 음원 타이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대 문소인입니다. 네, 이런 자리가 되게 낯설기도 하고, 일단 저희 좋은 형 동생들과 함께 좋은 프로그램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스럽고요. 장호 감독님이랑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영광스럽고, 농구를 되게 미쳐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한 번 더 농구에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핸섬 타이거즈의 막내 이성호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좋은 분들과 저희가 좋아하는 걸 정말 한 마음으로 뭉쳐가지고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영광이고요. 서장훈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영광이고요. 저희 정말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막내로서 정말 열정 넘치고 패기 넘치는 모습 보여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